커브볼을 한 템포 딱 멈췄다가 그 컨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. 네. 예. 어허, 왼쪽입니다. 트와이스 하고 넘어갔어요. 넘어갑니다. 루키 김도영의 시범 경기 첫 홈런포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터집니다. 컨택 능력, 파워, 그리고 송구 능력까지. 어우, 자, 힘껏 뛰어 보냈습니다. 멀리 뻗는 타구 탑장!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. 바람같이 이 타구가 탑장을 넘어갑니다. 오른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. 아, 멀리 가요. 금요일 경기 때 높았던 김도영 왼쪽으로 높게 멀리 이타구는 높게 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이번 시리즈 두 번째 홈런 김도영. 이런 루키가 있습니다. 이루와일로 때렸습니다. 거덜리 타고 바람처럼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. 7월 드디어 포효하기 시작한 아기 호랑이 바람처럼 배트를 던졌고 바람처럼 타구를 보내고 바람처럼 달릴 수 있는 선수, 이 신인 선수 기아 타이거스 김도영 자신의 재능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페냐 선수 잡아당겼습니다. 좌측으로 높게 떠갑니다. 탑창 넘었습니다. 선두타자 솔로 홈런. 야, 김도영 선수가 첫 경기 첫 타석부터 홈런을 장렬시킵니다. 힘에 좋죠. 예. 타순이 한 바퀴 돈 기아 타이거스입니다. 김도영 선수 축구를 감아 돌렸고 좌익수 뒤쪽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. 담장 근처 담장 넘어갑니다. 김도영 슈퍼 루키가 이제 2년차 시즌을 맞아 더욱더 스텝업한 모습을 이곳 도청에서 과시하고 있습니다.